제가 느낀 펠로 오드 글라인더로 내린 커피 맛은 상업용 글라인더로 내린 커피 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염동훈입니다. 오늘은 펠로 오드 글라인더를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인트로는 짧게 하고 바로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펠로 오드 그라인더의 외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펠로 오드 글라인더의 디자인은 굉장히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모습입니다. 사실 제 기준에서는 대부분의 글라인더가 그렇게 이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었는데요. 이 글라인더는 굉장히 잘 만든 글라인더 같아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약간 건축물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이게 큰 기둥이 있고 2층 건물로 지어진 건축물 같았어요. 디자인은 꽤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펠로 오드 글라인더의 재질도 괜찮습니다. 전체적으로 재질 선택을 잘한 것 같아요. 앞판과 몸통의 마감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앞판은 약간 울퉁불퉁하고 몸통은 되게 매끈하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같은 블랙 컬러이지만 이런 마감 처리를 다르게 해서 굉장히 다른 느낌을 느끼게 해줍니다. 기둥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블랙에 같은 재질이지만 질감 표현을 다르게 함으로써 단조로움을 피한 것 같아요. 펠로 오드 그라인더의 재질과 디자인은 굉장히 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손잡이입니다. 이 손잡이는 글라인더 안에 내부 잔량을 털기 위해 만든 건데 제가 사용했을 땐 조금 짧았어요. 그래서 몇번 털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조금 아팠거든요. 조금 더 길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나 재질 선택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살펴볼 것은 작동 버튼과 다이얼입니다. 저는 작동 버튼이 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눌렀을 때 조작감도 나쁘지 않고 특히 자동 멈춤 기능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 자동 멈춤 기능이 뭐냐면은 글라인딩을 할때 눌러주고 그 다음에는 안 눌러줘도 되는 기능이에요. 자동으로 글라인딩을 멈춰주는 기능이죠. 그리고 이 멈추는 포인트가 생각보다 느리지 않아서 괜찮았습니다. 특히 이 기능을 사용하다 보면 버튼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정작 아쉬웠던 건 다이얼입니다. 돌렸을 때 조작감도 그렇게 좋은 편도 아니었고 좌우로 유격이 있어서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앞판도 분리가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유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앞판과 다이얼까지는 그렇게 좋다는 느낌을 못 받았습니다. 밑에는 도진컵이 있습니다. 이 도진컵 내부 디자인도 굉장히 좋은데요. 원두를 글라인딩하고 드리퍼나 다른 곳에 옮길 때 흘리지 않게 가운데로 모아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뭐 특별한 기능은 아니고 가림막이 있는 거예요. 밑에는 자석이 있습니다. 도진컵을 사용하고 나서 아무렇게나 놔도 글라인더 중앙에 위치하게 돼요. 그 다음에 사용할 때 원두를 흘리지 않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잘 만든 디자인 같아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이 펠로 오드 글라인더의 디자인이 얼마나 사용자 중심인지 알수 있었습니다. 펠로 오드 글라인더의 디자인은 훌륭했습니다. 외관도 굉장히 괜찮았고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도 저는 좋았습니다. 다고 생각을 해요. 몇 가지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너무 만족스러워서 그 나머지 단점은 그렇게 눈에 띄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글라인더인 만큼 커피가 얼마나 잘 갈리는지도 중요하겠죠. 글라인더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버 디자인입니다. 사실 버 디자인만 보고 어떻게 그라인딩 될 거라고 추측하는 것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꽤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 펠로 그라인더는 균형 잡힌 그라인딩을 하려고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가정용 그라인더인데도 64mm 플랫버를 채택했습니다. 플랫버가 코니컬보다 좋은 게 원두 분쇄의 균일성이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모터 출력의 한계로 빠른 그라인딩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플랫버의 크러싱 면적을 늘림으로써 이 그라인딩 속도를 조금이나마 단축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 다음 살펴볼 것은 분쇄 속도입니다. 플랫버를 선택했기 때문에 전 조금 분쇄 속도가 느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1400rpm이라는 낮지 않은 rpm을 사용하고 PID 기능까지 있어가지고 분쇄 속도가 느리지 않았습니다. 분쇄 속도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소음도 굉장히 적었습니다. 분쇄하지 않을 때 소리도 굉장히 정숙했고 공회전 소리도 조용했습니다. 심지어 분쇄를 할 때도 시끄럽지 않았어요. 이게 만약 상업용 글라인더였으면 뭐 크게 장점이 되지 않을 것 같지만 가족용 글라인더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기가 있는 집도 있고 밤에는 조금 시끄럽게 느껴지기 때문이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펠로 오드는 굵기 이슈가 있었죠. 아무리 가늘게 갈아도 그렇게 가늘지 않다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한마디로 가늘게 갈아도 굵었다는 뜻이에요. 하리오 V60을 가장 가늘게 세팅을 잡는데요. 제가 하리오 V60을 내렸을 때는 1에서 2 사이 정도 포인트를 잡았을 때 그렇게 굵다는 느낌은 없었습니다. 추출 농도와 추출 수율도 굉장히 잘 나왔었고요. 만약 집에서 핸드드립만 즐겨 드신다면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커핑을 했을 땐 조금 답답했습니다. 아무리 가는 길 갈아도 커핑용으로는 조금 굵다는 느낌이 있었어요. 만약에 매장에서 사용하신다면 커핑할 때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거고, 집에서 한두 번 정도 커핑을 한다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펠로 오드 글라인더의 분포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포도는 사실 굉장히 큰 기업에서 하는 테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제 기준에서 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너무 신뢰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분포도를 봤을 때는 저는 준수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그래프만 보고 나서는 이게 진짜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디팅 807과 비교를 했습니다. 807에 비해서 약간 균일성이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준수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정도면은 가정에서 커피 한잔 마실 때 충분히 맛있게 즐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들었습니다. 물론 상업용 글라인더인 디팅보다는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저는 이 정도면은 꽤 준수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전기는 많이 없었습니다. 그라인딩 할때 정전기 때문에 고생한 적이 많이 없었거든요. 내부 디자인을 통해 정전기를 많이 줄였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됐던 건 잔량인데요. 제가 20g으로 계속 테스트를 해봤을 때는 잔량이 안 남을 때도 있고 남을 때도 있었습니다. 안 남을 때는 20g이 다 나오고 남을 때는 1g 이상 차이 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밑에 카메라 후레쉬를 대고 사진을 찍어봤는데 막혀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혀 있으면 1g 이상 차이가 났습니다. 이걸 손잡이로 털면 떨어질까 해서 테스트를 해봤는데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이게 입구를 막고 있으면 1g 이상 차이가 났고 막혀있지 않으면 잔량이 많이 남는 구조는 아니었습니다. 펠로 오드 글라인더로 내린 커피 맛은 어떨까요? 사실 어떤 그라인더가 이런 맛을 내준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제가 느낀 펠로 오드 글라인더로 내린 커피 맛은 상업용 글라인더로 내린 커피 맛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상업용 글라인더로 내렸을 때 느껴지는 커피 맛이었어요. 왜 이렇게 느껴질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의 상업용 글라인더는 플랫 글라인더입니다. 물론 코니컬이 있지만 개수도 적고 종류도 많지 않아요. 특히 리테일 글라인더, 브루잉 글라인더는 플랫버가 대부분이죠. 펠로 오드 글라인더의 64mm 플랫버 때문에 이 상업용에서 내린 커피 맛이 나는 게 아닐까라는 저의 생각이었어요. 펠로 오드 글라인더로 만든 커피는 제가 많이 먹었던 커피 맛이었습니다. 물론 상업용 글라인더보다 맛의 선명도나 캐릭터의 선명도는 분명히 낮았어요. 확실히 상업용 글라인더가 커피 맛을 더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면은 가정용에서 커핑, 브루잉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전반적으로 상업용 글라인더보다는 맛의 선명도, 맛의 강도는 낮지만 그래도 상업용 글라인더로 내린 커피 맛의 한 80%, 70% 정도는 보여줬습니다. 제가 사용한 펠로 우드 글라인더의 결론입니다.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글라인더입니다. 디자인도 훌륭하고요. 재질 선택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분쇄 균일도도 좋고 정숙성, 분쇄 속도까지 훌륭합니다. 사용자 편익성까지 갖추고 있어요. 하지만 몇 가지 아쉬움은 존재합니다. 첫 번째 아쉬움은 가격입니다. 정가 기준 59만 9천원인데 이 가격이 결코 낮지 않아요. 요즘엔 할인을 해서 50만원, 50만원 초반에 구입할 수 있는데 사실 이 가격은 처음 입문자가 접근하기엔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이긴 합니다. 그 다음 아쉬운 점은 분쇄도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원두를 아무리 가늘게 갈아도 약간 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점은 분명히 단점입니다. 이 그라인더 가격이 거의 60만원인데 이 분쇄도는 분명히 단점이라고 느껴질 것 같아요. 만약에 20-30만원이었으면 그러려니 했을 텐데 60만원에 이 분쇄도가 안 나온다? 저는 분명히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가정에서 커핑을 자주 하시거나 아니면 소규모 매장에서 핸드드립용으로 구매하시려는 분들에게는 분명히 단점일 것 같아요. 하지만 대안이 없는 건 아닙니다. 펠로우 본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SSP 버를 판매를 해요. 하지만 이 물량이 너무 적고 너무 금방 품절이 되기 때문에 구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은 펠로 오드 글라인더를 살펴봤습니다. 가격이 조금 높긴 하지만 집에서 브루잉 커피를 자주 드시거나 핸드드립 커피를 많이 드신다면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한 커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른 커피 생활의 바리스타 엠도훈이었습니다.